안녕하세요. 저는 풀밭의 12년차 바리스타 점장 문단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풀밭의 10년차 바리스타 이미연입니다. 풀밭에서 근무한 지 2년차 된 바리스타 안수잔입니다. 하루에 기본 두세 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. 두세 잔 정도 제가 세팅을 하고 아침에 먹는 에스프레소가 제일 맛있는 것 같고요. 제가 아무래도 세팅을 하다 보니까 제 커피는 조금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. 아이스 카페라떼를 오트로 변경해서 얼음을 좀 줄이고 설탕 시럽을 조금 넣어서 먹으면 포인트는 디카페인으로 변경해야 맛있습니다. 다크초콜릿 오트로 변경하시면 오묘하면서도 알 수 없는 맛이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즘 저희 직원들이 즐겨 먹는 조합인데 달달한 스페니쉬 라떼에 아이스크림 토핑 추가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. 드셔보세요. 65잔. 근데 이게 한 가지 메뉴가 아니라 아이스라떼, 롱보, 아메리카노, 레드스프레, 다크초콜릿, 다크초콜릿 65잔 배달했습니다. 커피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고요. 저희 브랜드가 그래도 프로세스도 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커피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울 수가 있고 회사도 저도 큰 발전을 할 수 있어서 커피가 마시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저희 커피가 질리지 않거든요. 12년째 먹어도 정말 많은 것들도 배우고 알아가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개는 지금 매장 관리자여서 점장들 배지 달고 근무하고 있는 거고 위에 동그란 배지는 우수사원분들에게도 받았던 배지입니다. 점장 대상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배지예요. 전보 이동 전에 마지막 날 책이랑 선물을 챙겨서 오셔가지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, 고생 많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볼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안녕하신지 안부를 여쭙고 싶습니다.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. 맛있는 커피가 있는 풀밭으로 오세요.